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게 말이죠.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시자 사연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뭔가 커브를 트는 게 느낌이 이상해.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나보다 더 이뻐야 돼. 혼주 한복을 연보랏빛으로 고른 시모. 기분이 너무 쎄하고 거지 같아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너뭐 해? 얼른 도망 안 가니? 원지, 혼주 한복을 연보라로 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니. 저희가 원래는 5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가 됐고 올여름, 즉 7월에 식을 치르는 예비 신부거든요. 양가 어른들 한복이랑 양복을 제외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고 바로 어제 저랑 예비 남편이 양가 어머님들 모시고 혼주 한복을 맞추러 갔었는데요. 여기서 저희 예비 시어머니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 때문에 결국 제대로 한판 떴고 큰 싸움이 생겼는데 아들이랑 싸웠답니다. 아무래도 뭔가 쎄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혹시나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일단 저랑 예비 남편은 지난 2월 달에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서 이미 한복과 예복을 다 맞춰놨어요. 특히 한복은 연보라 빛깔로 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도 이거랑 똑같은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양가 혼주 한복의 경우 시댁은 푸르색 계열, 친정은 붉은색 계열로 맞춘다고 하길래 처음엔 우리도 이런 색의 디자인을 봤는데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촌스럽게 딱 파랑 빨강 이렇게 본게 아니고 그 계열 말이죠. 그랬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되게 시큰둥한 표정과 어투로 요즘은 이렇게 격식 같은 거 굳이 차리지 않는다. 이러더니 개뜬금없이 연보랏빛 한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좋겠다. 이게 제일 예쁘네. 하면서 고른 게 하필 저희 부부가 맞춘 한복이랑 색깔이 완전 똑같은 거야. 아니, 우리랑 색이 같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래 버리니까 저나 저희 엄마도 크게 당황을 했죠. 특히 화촉 점화도 할 예정이라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도 일단 티는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좋게. 물론 어머님 격식 같은 거 차리지 않아도 된다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미 연보라로 다 해둔 상황이고 2부 행사 때 저희도 한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인데 컬러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정중히 양보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어머님이 아까보다 더 뚱한 표정으로 아니 너희들은 이쁜 거 골라 입으면서 나는 안 되냐? 나도 우리 아들 결혼에 이쁜 거 입고 싶은데 왜안 되냐? 또 이거 이번만 입는 게 아니라 나 나중에 칠순 잔치 때도 입을 거다. 이러길래 제가 다시 한번 더. 아니 어머님 칠순까지는 아직 7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때 되면 저희가 새로 하나 생만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엔 좀 양보 부탁드릴게요. 아니 돈 아깝게 뭘 나중에 또 맞추냐? 나는 됐다. 이러면서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저희 엄마가 나섰어요. 그래요, 사돈. 한복 그거 굳이 맞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애들 결혼할 때 입고 몇 년은 입을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저랑 같이 대여를 하는 건 어떠시겠어요? 등등등 진짜 좋게 말을 하는데도 입이 대빨 튀어나와가지고는 아니 대여랑 맞춤이랑 겨우 1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걸 왜 빌립니까? 사돈은 돈안 아까워요? 됐고, 나는 무조건 이번에 저걸로 맞출 거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격식 같은 걸안 따진다 해도 그렇지. 결혼식 진행을 하기 위해 일부러 미리 맞춰둔 건데, 그렇다면 양가 혼주 한복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야 한다는 게제 입장이고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연보라로 한걸 알고 있다면, 알아요. 최소한 색이 겹치는 건 피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참고로 이때 예랑이도 어머님을 극구 만류했고요. 장모님도 계신데, 이러다 내가 엄마랑 크게 싸우겠다. 아,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 걱정을 하길래 그냥 그만하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특히 이날 예랑이는 어머님이랑 제대로 한판 떴다고 합니다. 물론 저한테 세세하게 말은 안 하는데 대충 눈치를 보니까 엄청나게 싸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도 그걸로 할 거라며 저희 엄마 보는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그래, 알았다. 그냥 푸른색으로 하마. 이랬다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더 걱정이고, 왜 이렇게 막막한 걸까요? 느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딱 걸렸어. 댓글 1번. 야, 이거 딱 봐도 보통 아니겠는데? 지금 쓰니 느낌 맞죠? 그 느낌 맞아요. 세상 어려운 사돈 앞에서 한복색 지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쳐 징징대다니. 헐.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절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아니, 아예 상식도 없고 개념도 예의도 눈치도 없는 사람이네요. 일단 결혼을 조금 더 미루고 시모자리를 지켜보다가 아우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도망가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봤자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다 이러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미혼들 있는데 절대 아니죠. 이혼 사유 50%는 거지 같은 고부 갈등이 이유야. 댓글. 아니, 뭐, 지켜볼 것도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보인다잖아. 2번. 아들 내외 결혼식보다 지 한복이 더 중요한 인간. 우선순위도 모르고 징징대고, 때와 장소 구분도 못하고. 명심하세요. 무식한 사람이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거야. 그냥 기본만 돼도 어느 정도 설득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이런 거지 같은 벽에다 뭔 말을 하겠냐고. 3번. 진심 씨가 때문에 이혼한 사람 내 주변에 오지게 많거든. 보통 보면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슈퍼빌런들이야. 아무리 지 아들이 화를 내고 난리를 쳐도 안 돼. 왜? 그냥 그 엄마의 그 아들이거든. 결국엔 다 효자가 되더라고. 2번. 미친. 이거 완전 장난 아니네.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고집은 또 오지게 세고. 아니, 쓰니. 이거를, 이 결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한복 그거 어차피 옷일 뿐이고, 금장 달린 드레스나 왕비 옷을 입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입으면 안 되나? 물론 결혼식이 스니한테 제일 큰 행사겠지만, 시어머니도 잔치인 건 매한가지인데, 같이 즐기면 안 되냐고! 참그 신경 쓸 일도 많네. 그리 살면 안 불편해요? 아이고, 이 사람 결혼 한번안 해봤구나. 4번. 아니, 근데, 잠깐만 좀 이상하다. 신부가 왜 연보라색 한복을 입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님도 막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나 알바하면서 혼주들 연보라색 입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 신부들은 핑크 계열이고. 대댓글. 지금 이건 색이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가 있는 걸 알고 일부러 뺏어 입겠다는 그 거지 같은 신부가 문제라고. 5번. 쓰니 엄마 충격 장난 아니겠다. 당신 딸한테 저런 미친 시모가 생긴다는 사실 말이죠. 아마 속으로 이 결혼 오지게 깨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일 어려운 사돈. 이제 시작인 단계인 시점에서 어려운 내색 하나 없이 저런 행동을 하다니. 그렇다면, 쓰니 엄마 당신이 없는 자리에선 어떨지, 어우,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한복 하나로 글 쓰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냐 싶겠지만, 사람이 그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6번. 그래요. 살다 보면 진짜 별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다 있죠. 제 친구는 자기 시어머니 혼주 한복이 너무 이쁘고 화려한 핑크색이길래, 아, 우리 친구 잣됐다.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헐. 같은 타임 다른 팀 신부 한복이랑 똑같은 거야. 밥 먹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신부 한복을 고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한복 가게도 진짜 웃기는 게 같은 타임 다른 신부가 입는 한복을 혼주 한복으로 내줬다고? 물론 친구 시모 본인이 엄청나게 웃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 친구 시어머니랑 다른 집 신부랑 같은 옷을 입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는 걸 보는데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저랑 다른 친구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런 걸 어디 가서 봐. 그랬는데 얼마 전이죠. 설에 친구가 자기는 친정으로 가고 남편은 시가로 간다며 따로따로 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전에 들었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안 물어봐도 그 이유 불보듯 뻔하니까 다 보이거든. 7번. 지 아들이랑 둘이 서가지고 커플 느낌 내고 싶었나 보다. 으. 8번.
이 언니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쓰니. 한복 가게에서 오는 그 뭔가 거지 같고 쎄한 기분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며 웃고 넘어갔던 저는요. 결국 2년이란 시간 동안 그 거지 같고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이번에 이혼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예비 며느리든 사위든 상관없어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개념 반마다 처먹은 것들과 연맺으면 죽어요. 저는 지금 이혼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고통당했던 그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죠. 부디 잘 판단해서 이 언니 같은 꼴은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추가. 제가 그냥 연보라라고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색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 한복입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고른 건데 어머님이 고른 것도 거의 똑같아요. 아, 그리고 포인트에서 자꾸 어긋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격식 같은 거 저도 크게 따를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미 고른 걸 아는 분이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건 저희한테 대놓고 피해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본문엔 안 썼는데 당시 상황 오죽했으면 가게 주인 아주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아이고 손님 이런 건 요즘 혼주들보다는 신랑 신부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럴 정도였다고요.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댓글 1번. 아? 에이? 사진 보니까 뭐야? 네가 먼저 혼주 한복 뺏어간 거구만? 2번. 사진을 보니까 혼주가 입을 법한 색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도 시동생 결혼할 때 저런 보라색 입고 갔었어요. 물론 쓰니 시어머니가 푸른색을 골랐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님도 그래. 보통 신부들이 입는 분홍 계열을 두고 굳이 보라색을 고른 거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다들 취향껏 입든지 아니면 니랑 시어머니 될분 각각 정형화된 색으로 고르든가 하세요. 뭐 결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신부만 위하는 것도 좀 그래. 3번. 얼씨구 옌병 둘다 고집불통이네. 그리고 이불은 뭔 이불이야. 그냥 대충하고 치워. 결혼해가지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걸 고집 진짜 오지네. 에이그 이 집도 보니까 바람 잘날 없겠구만. 깔깔깔깔. 4번. 이제 보니까 있으니 진짜 개피곤한 사람이네. 본인이 혼주색을 먼저 가져갔구만. 그러면서 시어머니 욕보이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시어머니는 요즘 혼부복 생각을 하고 그걸 고른 것 같구만. 이건 오히려 시엄마 쪽이 파혼을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이거 소문을 좀 내야겠다. 페북에 가져가야지. 댓글 5번 지워졌어요. 대대쓰니 이런 일로 파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실 어머님이 원래 그런 분이 절대 아닌데 어째서 그런 건지 갑자기 그 한복에 팍 꽂히는 바람에 마치 어린아이 같은 면을 보게 되었지만 말이죠. 여하튼 이거 파혼까지 갈 정도로 큰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준 우리 남편 보고 가는 거니까 뭐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부분이지만 막 이렇게 얼른 헤어져라 파혼해라 부추기는 말아주세요. 우리 예랑이도 지금 댓글 같이 보고 있는데 엄청 속상해한다고 내가 슬프다고 내 댓글 헐 뭐니 이건 또뭐 쎄하니 어쩌니 막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일할 케이 일단 그렇습니다. 뭐 세계야 뭐 자기들 입고 싶은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쎄한 것은 며느리가 이걸 입는 걸 알고 굳이 그걸 뺏어 입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지 같다 시자가 되는 거고. 근데 있으니도 뭔가 좀 호미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지러워. 아무튼 뭐잘 사세요. 잘 가. 감사합니다.